예, 소개해드린 대로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 땅에 있는 것 빼고 그 공중에 있는 건 다 저 분석하시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공중에는 비행기. 네. 항공업종 담당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바쁘신 편입니까? 요즘 항공업계가 이슈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어때요? 이슈가 사실 늘 많은 업종이 아닌가, 최근 몇 년 동안. 좋으면 좋은 대로. 네, 나쁘면 나쁜 대로. 근데 지금은 좀 나쁜 게 많죠. 나쁜 쪽으로. 네네네. 하기야 그러겠어요. 유가가 움직일 때마다 뭐 항상 이슈 있을 테니까 늘 그렇긴 했죠. 요즘에는 항공업계에서는 뭐가 제일 이슈예요? 라고 질문하면 뭐가 하나씩 꼽아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일단 뭐 원투판 펀치를 다 맞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으로 보면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로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노선까지도 지금 다 간편 내지는 중단, 노선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뭐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일본 여행 보이콧 작년 하반기였죠. 아, 네. 그때도 또 일본은 잘 안 갔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는 LCC들 타격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고. 빈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의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는 노선을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노선을 뺄 수 없는 노선들도 있고. 네. 사실 LCC들이 이제는 그 작은 비행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 일본 아니면은 사실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다. 최근에는 또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분쟁. 그렇죠. 이것도 그 부분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고. 또 뭐 지난해는 뭐 이제는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 이슈부터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 경영진들이 변화를 했거나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LCC들 중에는 매물로 나온 것도 있어서 뭐 제주항공이 어디 하나 인수하기도 하고 그랬죠.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스타인가요? 네, 이스타항공이죠. 예. 실제로 이제는 인수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씩 짚어주신 이슈들 조금씩 이제 좀 더 배워보죠. 항공주는 지금은 살 때 아니에요? 되게 역발상 그러면. 야, 그럼. 네. 이럴 때 싸게 사야지라는 쪽은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조금 이제는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뭐 신종 코로나 이슈도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 여행 보이콧도 언젠가는 이제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직전 상황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직전 상황?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터지기 직전 상황에는 굉장히 이게 건전한 그런 시장 상황이었는지. 네. 그때는 이제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었는지. 아.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묻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악재 때문에 힘들어요인데. 네, 아, 사실 알겠어요. 악재 이전에는 그 악재 없애주면 괜찮으냐? 너희는 괜찮긴. 네. 하니 그 질문. 맞습니다. 오, 되게 중요하다 듣고 보니까 그죠. 네네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는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분명히 국내 이제는 LCC 시장하고. 네. 대형 항공사라고 하는 이제는 풀 서비스 캐리어 시장하고는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악재들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이제는 2019년도 2분기부터 이미 적자였습니다. 저가 항공사들. 네네. 왜요? 왜? 그게 사실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완전 묻혔죠. 악재 때문에. 손님도 꽤 늘긴 했으나 공급도 늘었다. 네,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수요도 수요대로 사실 이제 항공 수요라는 게 경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미 2018년도 초부터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좀 위축되어 있는데 공급은 점점 늘고 있었던 그런 공급 과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LCC가 자꾸 새로 생겨서 그래요? 아니면 기존 LCC들이 비행기를 자꾸 사오고 노선도 늘리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지금 이제는 신규 항공사가 세 개가 더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LCC가 아홉 개 사가 되거든요. 네. 5천만 인구 이 나라에 LCC 아홉 개.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허용을 해주어야 들어가는 거라. 그렇죠. 국토부도 생각이 있을 텐데.
생각이 국토부가 없나요? 사실 승인을 내줬을 때까지는 네. 나머지 LCC들이 영업이익률 10% 정도를 내고 있었거든요.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새비행기도 아직 안 들어오고 노선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사람들은 줄 서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위축되기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괜찮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주고 나니까 네. 공급도 과잉되고 수요는 왜 위축이 됐어요? 2019년도 초반에?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이슈예요. 그래서 사실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18년도 초부터 네. 둔화 조짐을 이미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 저가 항공 수요는 경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사실 양극화되는 분위기잖아요. 여행 수요도 사실 그때부터 양극화 조짐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 좌석이라고 표현하는 그쪽 수요는 여전히 좀 견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저가 그 여행 수요들은 이미 그때부터 좀 이제 위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가 항공조차도 탈 돈 없어요. 그렇죠. 아,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3개 회사도 굉장히 고민되겠어요? 우리 사업 진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될 법도 싶은데 뭐 최근 나오는 뉴스만 보더라도 네. 운항 증명 신청을 냈더라고요. 최근에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가 네. 그러니까 예정대로 들어오겠다라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야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그 LCC들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붙어서 죽을 사람들은 죽고 몇 년 전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 한 후에 네네네. 뭔가 좀 정리가 되고 합병이 되고 한 다음에 뭔가 올라가는 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반영이 대부분 주가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자 이제 안잡을 좀 했어요?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입니까?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이제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시장 재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스타도 매물로 나왔고 아시아나항공도 이제는 매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생겨나고는 네.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상당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죽을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스타항공만 하더라도 제 발로 걸어 나가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이 뒷목을 잡혀서 끌고 다시 들어오는 격이죠.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 공급 자체가 이제는 뭐가 이제 부도나서 없어지지 않고 다른데 이제는 통폐합돼서 이제 흡수되는 형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 동남아 같이 아주 시장 재편을 무섭게 겪었던 시장들하고 지금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네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두 번째 재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또 항공사들이 한 5개 이상이 지금 부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한 차례 구조조정 거친 그 항공시장인데? 네, 항공시장인데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제2의 재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요? 거기도 또 슬슬 또 공급이 또 들었어요? 또 생기는 거죠. 네. 뭐 그럼 제3, 제4 계속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이제는 무서운 공급과 그 이제는 시장 재편 상황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라이언에어라고 하는 이제 네. 1위 항공사요. 1위 LCC 항공사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사도 사실 많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항공사들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비행기를 더 공격적으로 들이자 네.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이제는 기재수 증가 폭이 오히려 그 전해보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경쟁자들 빨리 죽이자는 건가 그쵸. 보네요. 예, 그러면서 2018년도 한 해에만 5개 이상이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그런 어떤 시장의 그 재편을 주도하는 그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웨스트, 네. 예, 유럽은 지금 말씀드린 라이언에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에어아시아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 시장 재편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반도체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더 싸게 네. 죽을 더 때까지 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회사가 굉장히 경쟁사들 대비해서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뭐 라이언에어 같은 회사만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들하고 운임 격차가 상당히 나는 거가 이미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싸요? 네, 이미 훨씬 쌌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2위 업체보다도 지금 비행기 대수가 20대 이상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운임의 이제는 트렌드를 그려보면은 2위 업체랑 거의 운임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 이런 어떤 원가 격차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는 그 효과를 아직 크게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비행기를 늘리기보다는 먼저 비행기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제주항공이. 제주항공이. 예, 올해 사실은 예상되는 비행기 대수는 마이너스 1, 순감입니다. 비행기가 준다는 건 폐기? 폐차 같은? 이제는 반납을 하는 거죠. 아, 네, 리스 계약이 끝나고 나서 네. 더 이상 이제는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이제는 반납을 할 수 있다. 반납을 해요? 그 비행기는 어디 가요, 그럼? 리스사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 리스사는 그 비행기 창고에다 갖다 놓고 뭐 그럼 또 다른 항공사한테 다른 어디 거죠. 다른 데다가 아, 렌트카 같은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그 운용 리스라는 게 LCC들이 네. 주로 쓰는 운용 리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렌터카 같은 거예요. 되게 안마 의자 같은 건 렌트라고 해 놓고 3년 지나면 네가 가져라. 그게 바로 금융 리스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잘 안 줄어들기도 하고 비행기가 그러나 더 늘리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 예상되는 LCC의 공급 좌석수 증가율이 3%가 될까 말까거든요. 네. 굉장히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뭐 하반기에 신종 코로나 이슈가 안정화되고 일본 여행도 슬슬 가기 시작하고 하면은 또 시장이 굉장히 또 평온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죽지 않죠. 예, 세계 신규 항공사들도 굉장히 되는데. 안정적으로 안착을 할 거고 예,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9개 항공사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럼 라이언에어 같은 이른바 시장을 재편하는 주도 종목, 주도 회사는 네네. 적자 감소하고 자, 돈 많이 쌓아놨지 지금부터 이제 싸운다 네네. 해서 그 저가 공세 그러니까 적자는 보지만 손님은 좌석에 다 차는 네. 경쟁사 항공기는 그래서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을 주도했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그 부분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이제 뭐 8월 달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80% 가량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라이언에어가요? 네, 라이언에어가요. 아, 그렇게 해서 시장 재편된 후에? 네, 나중에 이제는 결국 승자는 라이언에어가 될 거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실적은 일단은 지난 분기 한 분기 반짝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된 효과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관찰이 필요합니다. 아, 다른 경쟁사들은 이미 죽어서 네. 라이언에어는 주식 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어디 증시예요? 아일랜드 회사인데요. 런던 네. 시장에 런던 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보면 되는 거니까 괜히 이거 그럼 항공회사는 언제 사나 고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돈 싸움인데 그럼 제주항공이 그걸 못하는 이유는 돈 없어서? 그보다는 원가 경쟁력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싸게 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력의 차이가 아직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사들하고 운임 격차가 없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주항공이 그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보잉 737 맥스 비행기 구매였죠. 맥스. 네. 그거는 도입하면 왜 원가 경쟁력이 생겨요? 그 이제는 737 맥스라는 기종인 기존의 737NG라는 기종 대비해서 네. 연료 효율만 15% 가량 나는 비행기고요. 네. 좌석수도 조금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NG를 다시 반납하고 예, 그 맥스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여전히 NG를 쓰고 있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이제는 뭐 기름값만 15% 절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한두 대 드리겠다가 아니라 무려 50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임차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샀거든요. 사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임차료가 안 나가죠. 내 비행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돈 더 들죠, 그래도. 네, 그렇죠? 그 비용은 이미 이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기름값 아끼고 임차료 안 내면은 실적 한번 제대로 내보겠다. 그렇죠. 남들보다 이제 확실하게 원가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는 맥스가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장 전략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스타항공 인수로 방향을 선회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언에어처럼 그런 회사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낮췄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독한 마음과 뒤에 돈다발이 네.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그 적자가 영구히 나면 안 되고, 예, 그 남들 적자가 죽을 때까지만 네, 딱 그 정도만 내야 되는 정도의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주항공은 아직 그만한 돈이나 얼마나 버틸지 계산해서 하기가 좀 아직은 서로 까리까리한 것 같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야, 그럼 한참 힘든 시절 한참 남았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잉 맥스가 지금 예상으로는 네. 2021년부터 이제 도입이 재개가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제주항공의 구매 계약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만 이제 맥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대했던 어떤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는 잔금 다 치렀는데 지금 인도가 안 되는 그렇진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그냥 계약금 내고 네. 구매는 했는데 그렇다고 없었던 걸 하고 계약금 다시 주셔 하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비행기인가 보죠. 아깝죠. 대안이 없어서. 네. 모든 그 비행기를 이제 구매나 또는 임차 계약을 한 비행기들이 다 똑같은 네.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여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기종이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아, 그런데 이게 뭔가 안전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해서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차례 추락 사고가 이제는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항공청에서조차도 그거에 운항을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연비가 좋다는 거니까 비행기 연비라는 건 처음에 뜰 때 대부분 그 기름 다 쓴다고 하니 네. 기름 조금 먹고도 뜨는 힘이 강한 비행기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게 돼요 하면 그거는 이제 그 기술자들의 문제니까. 알겠어요. 그럼 뭐 저가항공사들은 고민일 거고. 칼. 대한항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은 경영권 분쟁이 계속 있어서 향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겨야 좋아요? 아, 굉장히 어려운 네. 예,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게 이제는 KCGI라고 하는 어떤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주주가치 재고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KCGI라는 그 주체가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남아서 그 기업 가치의 재고에 이제는 신경을 써줄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아, 그쪽이 이기면 당분간 주가 올리고 난 후에 다시 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나도 같이 나가지. 어차피 뭐 3년 10년 보유해야 되는 의무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해서 수술을 하면 요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아져 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즉 경영진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익이 안 나거나 새는 돈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많은 뭐 KCGI를 포함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제 비수익 사업을 왜 아직까지 붙들고 있느냐. 저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호텔 사업입니다. 호텔. 네. 지금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기업 가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재무 구조라고 보거든요. 예. 부채 비율이 뭐 900%가 넘어가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이제 디스카운트가 항상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가 다 정말로 비행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쌓인 거냐?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였죠. 아, 현금 서비스도 있구나 막.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는 호텔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빌린 돈도 많기 때문에 시너지 없어요. 지금 호텔 사업 할 때는 비행기를 거의 가서 네네. 우리 호텔에서 자면 둘 다 남는 거고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우리 호텔 좋다고 열심히 설명하면 아, 참 호텔은 미리 예약하고 가지. 어쨌든 서로 네. 시너지가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호텔 사업만 하는 회사도 있는데 왜 굳이 네.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호텔 사업이 제대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네.
뭐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호텔들이 지금 제대로 수익성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시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냐. 호텔 없이도 항공사들이 돈을 잘 버는 회사들도 물론 그렇죠. 있는데 거꾸로 예, 말하면 예,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호텔 경영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팔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가서 그거 잘 하든가 아니면 네. 정리를 하든가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제고될 거다. 네. 이게 많이 갉아먹었나 봐요. 얼마나 제고돼요? 네. 뭐 일단은 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호텔들 가운데서 뭐 미국의 LA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윌셔 호텔이라고 하는 그 네.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만 이제 1조 이상의 돈을 쏟아 넣었었거든요. 짓고 하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가 되더라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차입금과 네, 예, 갚을 수 있겠구나.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갚고 이자 들려고 접자. 그거 이외에 대한항공 자체 오퍼레이션에는 특별하게 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아, 잘했다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는 측면이 이제 많이 있고요. 물론 뭐 처음에 2010년도에 A380이라고 하는 이제는 큰 비행기를 들여가지고 그게 2층짜리 비행기인데 위층이 전부 다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였거든요. 네네. 뭐 그런 어떤 전략들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이제는 호불호가 많았죠. 그거는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비행기고 사람들 이제 여객을 채울 수가 없는 비행기고 이런 전략들은 이제는 그릇됐다라고 이제는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 돌이켜 보면은 지금의 트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 수요의 양극화고 네. 오히려 이제는 그 프리미엄 좌석만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네네. 그럼 굉장히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략이 주요했다. 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황이었지만 대한항공의 여객 사업은 사실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망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화물 때문이었고요. 화물로 뭐가 잘 안 날아간 모양이에요? 일단은 이 항공 카고라는 거는 글로벌 경기를 타거든요. 수출입 물량.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선진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잘 물동량이 잘 안 생겼던 거예요. 안 날아갔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적자를 봤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한항공은 주가 면에서 보면 KCGI가 져서 계속 호텔을 끌고 가는 상황만 아니면 뭐 괜찮아지겠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올해 일단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말씀드렸던 이제 화물 부분이 네. 물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그 부분만 이제 조기 안정화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괜찮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화물 부분도 분명히 이제 글로벌 경기를 따라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실적에도 6천억 이상의 순차입금 상환이 있었습니다. 벌어서 그러니까, 갚은 거예요? 네. 매년 사실 이제 빚을 끄겠다라는 약속을 조금씩 지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실적까지 조금 안정화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죠. 호텔들은 팔면 살 사람들은 늘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대기 중은이야 아닐 건데. 네, 근데 뭐 전반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LA에 있는 위셔 호텔 같은 경우에는 LA에 있는 유일한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 미국에 있는 할리우드 이제 셀럽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찾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장 가치는 있을 거라고 있을 보고 것이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을 때 드린 토지비 건축비 그동안 적자 본 거 더해도 팔고 나면 남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 내지는 어떤 신축 프리미엄? 그렇죠. 사실 그럼 잘한 거네요. 네, 미국 현지의 뭐 시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네.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거를 사실 지난 7일 한진칼 이사회 때 네. 전반적인 호텔 사업 매각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좀 기대감을 가질 만도 하죠. 이거 투자자들 저거 빨리 팔라고 했던 때는 꽤 됐죠, 시간이. 이미 이제 KCI가 지난해 초에 주주 제안에 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판 것보단 그래도 버티다가 팔았어 이만큼 더 받았어요 하는 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그 계산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나라 항공사들도 비슷하게 이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물동량도 우리만 준 거 아닐 테고 양극화는 뭐 전 세계 트렌드고 그쵸? 말씀하신 대로 네네. 경기 뭐 우리만 안 좋나요? 다 비슷하겠네요. 근데 이제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 항공사들은 카고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이 카고에서 지금 발생을 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카고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정말 드물어요. 아, 다들 그냥 여객만 실어 날라요? 네. 그래서 뭐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카고 매출이 YOY로 뭐 15% 20% 주는 거는 매한가지였지만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카고 매출 비중이 5%도 안 되거든요. 독특하네요. 왜 대한항공은 카고가 특별하게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요. 특히나 이제 IT 반도체가 가장 주력 실어 나를 것들이 네, 꽤 있으니 항공 화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화물기 들어와도 남는다. 그러다 보니 별도의 이제 경기를 더 타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분명 있죠. 아시아나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상황이겠군요. 아시아나도 그러면. 네네. 아시아나는 이슈가 어떤 겁니까 요즘엔?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로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그 숙제들을 이제는 해결을 해줘서 정말 진정한 네. 기업 가치를 받게 될 수 있느냐 예,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뭘 좀 하려고 해요? 뭘 좀 하면 좋아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숙제가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겁니다. 빚 갚는 거? 네. 그거는 돈이 돈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자가 많아? 비싼가 봐요? 이자가 많죠. 이자가 비싸서 어디 돈 있으면 빨리 갚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일단은 부채가 너무 많고 그거의 상환 능력을 계속 의심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네. 회계 감사 이슈도 불거졌었죠. 그리고 일단은 재무 구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잘 못 샀거든요. 네, 아 돈이 없으니까 네. 계속. 돈 넣고 그럼 다시 좀 뭔가 이것저것 다 바꿔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재무구조 개선을 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300% 초반까지 떨어지게 돼요. 네,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800%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는 비행기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계산이 이제는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인수하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다.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나 이런 시장은 괜찮아요. 아까 저가 항공사들은 누구 몇 개 망해야 이거 좀 해결되지 안 그러면 큰일이에요 그러셨는데 네. 그 시장이나 뭐 비행기 타러 오면 똑같이 공항에서 만나는 그 시장 아닌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요.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장거리 여객 수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네. 장거리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중가 이상인 시장이죠. 거. 비싼 시장이죠. 예,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조금 덜 탄다고 보고 있고 특히 대한항공은 상용 수요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장이요. 네. 그래서 여객 수요보다도 훨씬 더 민감도가 낮은 거죠. 회사 돈으로 네. 갈 때는 비싼 표 사는구나. 네. 저도 사실 대한항공을 많이 출장할 때 이용을 하는데.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아껴야지. 네. 편하게 비싸더라도 편하게 갖고 가서 일 잘하고 돌아와 김대리 그거군요. 그렇죠.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전체 매출의 50%가 LCC들과 경합하는 단거리 노선 시장이었거든요. 네. 동남아시아, 일본, 국내선. 그래서 LCC들이 어려울 때 사실 같이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숙제가 비행기를 들여서 그것을 무엇을 할 거냐. 네. 예, 중장거리 비중을 넓혀 나가는 게 가장 큰 숙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항공기를 들이고 노선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재조정하는 거. 이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이거를 사실 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그럼 뭘 해야 갈 수 있어요? 허가 받아야 됩니까? 일단은 운수권 있는 지역에서는 운수권을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고 오픈스카이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 이 장거리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한다는 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환승 수요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조금만 자세히. 그러니까 모든 항공사가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이제는 풀서비스 캐리어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얼라이언스를 네.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운항하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파트너사가 대신 운항을 해줄 거야. 예, 이런 이제는 개념이 형성이 되어야지 네.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는 건데. 멀리 가는 건. 그렇죠. 그 파트너사를 구해서 나와 뭐 코드쉐어를 하든지 조인트 벤처를 맺든지 예, 그런 협력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 그게 물론 복잡은 할 것 같은데 네. 받아주는 파트너가 뭐 손해 보는 게 있어요? 아니면 어, 또 반갑다 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트레스트가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이 항공사, 어려워요? 예, 이 항공사도 예, 나름대로 이제 가고 싶은 지역이 있고 여기 원하진 않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파트너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 뭐 그리고 이제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느냐, 뭐 스카이 팀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죠. 그럼 뉴욕 직항편을 아시아나가 만들려고 하면 네. 그냥 갈 사람. 저 날라갑니다라고 해도 되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이제 뉴욕까지는 뉴욕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모든 항공사를 다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나의 고객이 뉴욕에 가는 게 아니라 뉴욕을 찍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시카고를 간다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면은 네. 예. 예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줄 파트너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걸 이 티켓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다른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쵸? 네. 대한항공은 똑같이 시카고로 직항은 아닐 거고 뉴욕 찍고 갈 텐데 똑같이 그러면 대한항공은 뉴욕까지는 대한항공이 모셔다 드리고 뉴욕에서 시카고 갈 때는 대한항공의 파트너사가 네. 누군가가 좌석 비워놨다가 이제 그 손님 태우고 갈 텐데 그쵸. 그때 아시아나가 그 파트너한테 야 우리 손님도 좀 받아주라 그러면 안 돼요? 안 받아줘요?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은 이제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고요. 네. 네 대한항공은 이제는 스카이팀이죠. 근데 이 고객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는데요. 네. 이게 마일리지 연결이 안 되는 티켓을 파는 항공사랑 만약에 코드쉐어 한다고 하면 싫죠. 아, 아시아나 티켓을 산 손님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뉴욕에서 시카고까지는 안 쌓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사실은 선택의 폭이 이제는 굉장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얼라이언스끼리 네. 예, 그 이제 코드쉐어를 하든지 예,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는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편이 없을 수 있어서 그 고민인 건가요? 아니 이건 이제 예로 드린 네네, 거고요. 예, 이걸로 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 그렇게 이제 파트너사를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어렵다. 나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돈 갖고 와서 팔 자신만 있으면 돈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하고 델타항공이 조인트 벤처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조인트 벤처를 준비만 몇 년 동안 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도 그럼 장거리 가지 너희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답 듣겠네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LCC들은 가지고 있는 기종 자체가 네. 장거리를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는 모든 비행기 체제를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아시아나하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이슈고. 아, 비행기 기종이 다양하면 관리도 복잡하고 비용도 더 똑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LCC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기종을 이제 단일 기종으로 운항을 합니다. 그래야지 정비 인력이라든가 예, 조종 인력이 훨씬 더 이제는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운명이네요. 그럼 어차피 멀리는 못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야 돼요. 풀 서비스 캐리어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거기도 뭐 예전 대주주가 이것저것 뭐 다른 쪽에도 몰아주고 또 뒤로 뭐 받고 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만 없어도 많이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던데 대충 일리 있는 얘기예요. 뭐 기내식도 뭐 저기 어디에도 누구 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 네. 들었는데. 뭐 기내식은 어딘가는 써야 되는데 그게 뭐 내가 조금 친한 사람한테 예 그거를 줬다 뭐 이제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 친구한테 기내식 인한... 주고 친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뭐 그랬다는. 뭐 그거에 어떤 이제 사실 여부 확인하기는 좀 쉽진 않고.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의 그 요즘 이슈는 마일리지? 그 네. 마일리지 그 계산 다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소비자들은 싫어하고 하는 그런 이슈들은 많이 신문에 나오던데. 그게 회사의 수익하고는 별 관계 없는 그냥 소비자 이슈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관계 없어요? 예. 사실은 마일리지라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연 부채로 우리한테 쌓여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일리지 소진을 조금 이제는 빠르게 네. 네. 일으켜야지 이제는 이제 부채가 줄어들면서 재무 구조가 좀 깨끗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정도이지 예. 실제로 이제는 큰 네. 타격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회사들은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좀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가격에는 반영됐을 테니 또 그게 항상 나쁜 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혹시 좀 주목받는 그런 항공사나 저기는 괜찮아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해드렸던 라이언에어가 어떻게 보면 시장 재편의 수혜주라는 이제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거기는 어디 다니죠 주로 라이언에어는? 보통은 이제는 유럽 그 아일랜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는 네. 유럽과 미국까지 갑니다. 대서양 노선과 이제 유럽을 커버를 하는 그런 네.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적상으로 가장 핫한 게 이제 델타 항공이죠. 미국의 델타 항공은 뭐 워낙에 이제는 큰 회사이기도 하지만 네. 이번에 이제 보잉 737 맥스 사건으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웬 수혜를 받아요 또 여기는? 이 회사는 보잉 그 737 맥스 주문이 없었거든요. 경쟁사들은 그걸 주문을 했다가 예, 네. 기재가 이제 못 들어온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 공급이 예상보다 굉장히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좋은 비행기 들어와서 경쟁 시작할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여기는 뭘 믿고 안 샀대요. 이거는 사야 된다면서? 그 737 맥스에 이제 필적할 만한 비행기가 에어버스에도 있거든요. 네, 네오라고 네. 예, 이 회사는 이제 그걸 들여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거 살 걸. 그때는 몰랐죠. 지금 비스삼스 맥스가 떨어질지. 여기는 그럼 이런 건 내 나올 줄 알고 있어라고 해서 안 산 건가요? 추측을 하자면. 글쎄요. 일단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한국 미국 이제는 그 비행기 제작사를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었고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군요. 여기는 비행기 조달 쉽게 된답니까? 네오는? 네오도 지금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B737 맥스를 못 들어온 판국이 되니까 네. 네오에 대한 다들 주문이 여기다 주문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다들 생각들은 있어 그래. 네. 그래서 밀려 있다. 737 맥스는 보잉이 만들었고 네오는 에어버스가 만들었다고. 네네. 에어버스 주식은 다 반영했겠죠 또 그건. 그렇겠죠. 왜 나만 아는 건 세상에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요즘 항공업계 돌아가는 분위기는 저 민간인 치고는 잘하십니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네. 그런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설명회나 혹은 세미나나 다니시면 기관들은 어떤 질문들 주로 해요? 뭐 지금 기관들의 가장 관심은 사실 대한항공에 있고요. 네. 네, 대한항공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화물 부분의 어떤 개선 가능성, 특히나 국내 화물이 이제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IT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큰 상황이잖아요. 화물.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지배구조 이슈, 예, 이 부분도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어떤 당근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대는 하고 있다. 네네. 걱정은 다시 그럼 KCGI가 못 잡을까봐. 사실 기관들의 이제 걱정은 그 부분보다는요. 이제는 어떤 경기나 또는 이제 환율에 대한 관심. 네. 이제는 대한항공 환율 올라가면 또 어려워지니. 예, 환율이 올라가면 어렵죠. 화물은 더 많이 남습니까? 반도체 채워 다니는 거하고. 승객 채워 다니는 거하고 때때로 이제 그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0년 같이 카고의 어떤 호황기 때에는 네. 거의 이익의 절반을 카고에서 벌었습니다. 운임 좀 올려도 실어 날라달라고 하는군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뭐 2018년 같이 카고는 어렵고 여객은 좋았을 때는 거의 네. 뭐 이제는 반대의 상황인 거죠. 알겠어요. 방 의원께서는 토픽 뭐예요? 운송 섹터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토픽으로 대한항공.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참으세요. 아직은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 다녀온 기분. 항공업계 애널리스트는 비행기 탈 일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뭐 좀 싸게 주는 것도 없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뭐 그래. 알겠습니다. 또 한번 저희는 이러다가 또 요즘은 항공업계 어때요? 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마 계절이 살짝 바뀌면 또 그때쯤 한번 모셔서 그때 설명해 줬던 거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한번 또
공부시켜 주십시오. 네. 네.